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기 이중섭 은화 은집회죠. 예, 이중섭 화가의 집회가 도착을 해서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11월 말에 결제를 하고 이제 초기에 나왔던 분들은 좀 빨리 나왔는데 저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11만 원이었습니다. 11만 원에 그 한국 조폐공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좀 문제가 되었고요. 그래서 이제 콜센터 쪽에서도 담당자가 사과 전화도 오고 4월에 발송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4월에 발송이 되어서 왔습니다. 그때 이제 그 이게 오면서 이제 너무 늦게 온 거라고 해서 그 3월 말에 전화가 와가지고요. 콜센터 담당 직원이 너무 죄송해서 이 5g짜리 예, 저기 은 소은을 은 사각은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라기보다 너무 이제 늦게 나왔으니까 거의 6개월 11월 1월 2월 3월 4월이니까 6개월 만에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1만 원의 돈을 거의 6개월간 거의 반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사과 및 양해의 의미로 이렇게 이제 소위 은화 5g짜리를 선물로 줬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중섭 화가의 드림 페인터스 드림 이렇게 돼 있고 옆면에는 이렇게 제품 개봉 및 이미 훼손 시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언박싱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교환할 일은 없고요. 일단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이제 계속 올해도 또 나오니까 또 구매를 할것 같은데요. 올해가 다른 화가였는데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. 어떻게 뺐지? 나왔습니다. 밀어내고 요건 좀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보관할 때좀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요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섭이라고 돼 있네요. 중섭, 이중섭. 이렇게 들면 이렇게 액자로 돼서 아이들 미상 은지의 새김 유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자체가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죠. 물론 뭐그 모조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게 붙었지? 꽉 붙어버렸는데요. 이거를 어떻게 꺼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쏟아야 되나? 은화를 어떻게 꺼내는지. 아니면 이게 붙어있는 건가요? 잠깐 열어보겠습니다. 아, 은지폐가 이렇게 있고요. 아이고, 제가 장갑을 안 껴서 잠깐만요. 이거는 저기 은지폐인데 이게 따로 밑에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지폐만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예. 요게 이제 11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그 저기 요즘 시세로는 이제 현재 뭐 오늘 기준으로 한 12만 원 정도에 요거 은화가 나왔고요. 이렇게 이제 마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,
이중섭 화가의 은화입니다. 예. 그냥 뭐 가끔 금화 정도 돼가지고 금지폐 이런 것들은 가짜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은이고 여기 아이고 이중섭은 191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했고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. 일본에서 했고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내용이고요. 요거는 보증서가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. 보증서는 애들과 물고기와 개.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은 은 무게 대비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, 이거 이중섭 화가의 그림과 요런 작품이 있으니까요. 제가 볼 때는 하나 정도 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집이 좁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, 이렇게 소장품으로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상으로 이중섭 화가의 은지폐 언박싱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